오늘 방송 가운데 또뭐 선거 문제를 한번 언급해야 되죠 어쩐지 냄새가 참 물씬 풍기는 그 냄새도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고 악취 악취가 진동하는 건데 3월 9일 실시했던 대통령 선거의 인천광역시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을 가지고 차이값을 구해봤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플러스 5에서 플러스 9%입니다.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입니다. 이렇게 큰 값이 나올 수가 없죠. 딱 보는 것만으로 좌우가 상당히 대칭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재명 후보는 인천 광역시 10개 여러분들 지역구, 그리고 모든 선거구에서 다 여러분들, 선거구가 뭐 수백 개 되겠죠. 수백 개에서 몇 개를 빼고 대부분 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많습니다. 이런 현상은 확률적으로 수억에서 수십억 분의 일 정도 되는 일어나기가 불가능한 확률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윤석열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일정 부분을 가져다가 이재명 후보에게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대해준 것으로 의심을 하게 됩니다.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제야 전문가 작품입니다. 자, 이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인천광역시 3구 대통령선거 후보별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수입니다. 예를 들면 중구. 선거인수는 43,191. 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는 42,978. 더불음지당의 이재명 후보가 획득한 사전 투표 득표수는 22,174표. 국민의 힘의 윤석열 후보가 획득한 사전 투표 득표수는 18,997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푸른색과 빨간색이 뭔가 이야기하면 이재명 후보가 사전 투표에서 10개 가운데서 8개를 8개 지역구에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딱두 군데만 승리했다. 이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데이터가 공식적으로 여러분들 우리한테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놀랍게도 사전투표에서 표가 얼마만큼 이동했는지를 찾아낸 다음에 표가 이동한 것을 다 수정을 했습니다. 이동되지 않는 상태로. 그렇게 해서 제야 전문가가 후보별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추정한 겁니다. 추정을 해보니까 놀랍게도 10개 지역구에서 인천 광역시 사전투표, 3구 대통령 사전투표에서 단한 군데를 제외하고 모든 사전투표에서 윤석열 후보가 승리를 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면 선관이 발표된 자료는 3구 대통령 선거에서 두 군데를 빼고 여덟 군데에서 이재민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인천광역시에서 8군데 승리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동한 표를 다 수정 보완하니까 놀랍게도 이재명 후보가 승리한 곳은 한 군데밖에 없고, 9군데에서 국힘당의 윤석열 후보가 인천광역시 사전투표에서 다 승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다른 후보들은 다 제외하고, 이재명과 윤석열만녀는딱 비교하면 이름 한 장으로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왼쪽이 성관이 발표된 자료입니다. 성관이가 발표한 3구 대통령 선거 인천 광역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입니다. 오른쪽은 이동된 표를 다 수정해가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네요. 예. 나중에 고치죠. 안 보시죠. 이. 예. 선관위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선관위는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이재명 후보가 22174표를 사전 투표 얻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구해 보니까 19180표밖에 못 얻은 겁니다. 동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1351표를 받았다고 선관위가 발표했는데 여러분들 소위 표 이동한 것을 다 수정 보완한 진짜 후보별 사전 투표 득표수를 구해 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1351표가 아니고 8847표밖에 못 얻은 겁니다. 3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에서 인천 광역시에서 이재명 후보는 8군데 승리하고 윤석열 후보가 2군데 승리했다고 선관위가 발표했지만 이동한 표를 다 수정 보완해서 진짜 사전 투표 특표수를 구해 보니까 사전 투표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인 승리 10군데 가운데서 9군데를 승리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3구 대통령 선거, 여러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득표수 기준을 해가지고 사전투표 기준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해 봤습니다. 예. 예 제야 전문가 이름 추정한 겁니다. 인천 광역시 사전투표를 기준으로 해보면 선관위는 이재명 52%, 윤석열 44%로 인천광역시 사전투표에서는 이재명이 8% 격차로 윤석열을 무찔렀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윤석열이 이겼지만 사전투표에서는 이재명이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몇표센트로 8%로 여러분들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제야 전문가가 사전투표에 이동한 표를 다 수정 보완해가지고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구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재명은 인천 광역시 사전투표에 45%를 득표했고 윤석열은 50%를 득표해가지고 윤석열은 당일 투표에서도 승리했지만 사전투표에서도 8%로 패배한 것이 아니고 5%로 승리했더라!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그 패배자가 승리자로 딱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놀랍죠? 승리가 바뀐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발표가 뭡니까? 8%로 이재명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이기고 당일 투표에서 는 대표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제야 전문가가 사전투표에서 표가 이동한 것을 딱 여름 찾아낸 다음에 그것을 수정 보완해 가지고 원상복귀를 딱 시키니까 당일 투표에서도 윤석열이 이겼지만 사전투표 윤석열이 이겼다 윤석열이 몇 프로 이겼다 5%로 이겼다는 겁니다. 8%로 진게 아니고 이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야 전문가가 구체적 수치를 제시합니다. 아 여기 나오네요. 선관위 발표는. 이재명 후보가 68,450표 차이로 이겼다고 발표했는데 제야 전문가가 표가 이동하고 다 수정 보완해가지고 진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구해보니까 42,291표로 윤석열 후보가 이겼다는 겁니다. 장관이 발표는 교차투표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윤석열 압승! 사전투표에 이재명 압승! 그런 교차투표. 일어나야 거의 불가능한 그런 투표가 일어났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 재야 전문가 조사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당일 투표에서 윤석열 압승 사전투표에서도 5% 차이로 윤석열 압승 나온 겁니다. 그래서 몇 표로 훔쳐갔는지를 보니까 재야 전문가 주장입니다. 예. 이렇게 딱 나오네요.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윤석열이 받은 사전 투표 득표수 38만 3,176표 가운데서 6.17%인 53,759표가 이재명 한표를 이동했고 심상정이 받은 사전 투표 득표수 21,274표 가운데 0.39%인 3,423표가 이재명을 이동한 거죠. 총 이재명의 이름들 보너스를 받은 것이 5 5 7 1 8 2표 똑같은 표수를 윤석열과 심상정이 뺏기는 겁니다. 조작 규모는 13.13%의 표가 이동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의 45%로 받을 것으로 예상됐는데 52%가 뻥튀기가 됐고 윤석열 후보는 50%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44%를 쪼그라들고 말았던 거죠. 따라서 승관위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도 68,450표를 더 받아서 이재명이 사전투표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했지만 재야전문가가 추정해 보니까 그게 아니고 윤석열 후보가 42,491표로 사전투표에서도 승리했다. 어, 여러분들 이게 대구입니까? 이거는 이, 이거는 여러분 잘못됐습니다. 이 숫자는 이 대구가 아니고 저 인천광역시입니다. 인천광역시인데 그냥 이 잘못 표시를 한 겁니다. 자, 이면 그랬으니 결과 조류는 어떻게 나온 거 하니까 이제 어제처럼 2022년 도 3구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득표수 이동 추정치를 번 보시게 되면은 아, 여기 안 적었네요. 이걸 집어넣어야 되는데. 대구는 이게 이동한 표수조의 선관위가 발표한 표수고 예, 그다음에 사전 투표 문제를 다 해소한 다음에 이걸 했는데 오늘 여기 제가 깜빡했는데 여기다가 저 내일 고쳐가지고 말씀드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이렇게 해서 딱 비교하면 이런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윤석열 후보가 어든 사전투표 특보에서 해서 빼앗긴 거, 심상정 후보가 빼앗긴 거 서울이 좀 많죠? 대구가 이름 좀 작고 이거는 어떻습니까? 저 인천은 6.17 0.39니까 6.15 맞네요. 6.17 0.39니까 부산보다 부산하고 얼추 비슷하네요. 대구보다 많고. 내일 고쳐가지고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표를 이제 이동했으니까, 이동했으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표를 이동하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지. 표를 뭡니까? 전산 프로그램에서 표가 이동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뭐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거를 이제 뭐 제야 전문가가 이렇게 딱 수치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이렇게 공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최종적으로 당일 투표를 더하면 은 윤석열과 이재명의 차이가 얼마나 났냐. 이게 딱 표로 정리가 됩니다. 이것도 이러 대구가 아닙니다. 인천 광역시입니다. 인천 광역시 총투표. 표 차가 여러분들 선관위는 이재명 후보가 인천 광역시 총득표수에서 34,760표자로 앞섰다. 이렇게 발표했지만 제야 전문가가 사전 투표에서 이동한 표를 다 수정 보완하고 나니까 윤석열 후보가 76,173표로 인천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나오네요. 이제 총 투표 기준으로 보면은 2 8 5가 이동한 거고 심상정 후보는 0 1 8 이동해가지고 총 조작 규모는 6 0 7 3.04 마이너스 3.04 플러스 3.04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20대 대선 인천광역시 전체 총투표, 총투표는 사전투표 득표수 더하기 당일투표 득표수입니다.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란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